그리고 이 성산동 일대를 보면요, 여기 그 소규모 사업지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아타운이나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거는 재개발 투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 재건축 투자잖아요.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에서도 단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재건축 투자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이제 좀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이제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 성산동 160-4번지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주변에 좀 그 재개발 후보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모아타운은 사실 이제 소규모 주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사업을 하면 개발했을 때 별로 이득이 없잖아요.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막 돼버리니까 이제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지지가 않고, 그 단지 객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한번 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소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에 안암 2구역이라고 이따 보여드릴 건데, 소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늘어나면은 이게 조합원 부담해야 되는 이제 조합원의 숫자가 작다 보니까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개발이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남아있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들을 모아서 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주는 사업이 바로 모아타운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성산동에 모아타운 이제 지정이 됐어요. 여기 선정이 돼서 관리 계획까지 지금 수립이 됐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336가구가 여기 총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8년에 입주하는 거를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대상지 공모에서 2022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관리 계획까지 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부 구역은 지금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최근에 보니까 제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지금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재개발 투자다 보니까 뭐 빌라 같은 거 사시는 거죠. 빌라 같은 거 사시는 건데 1구역이 제일 빨라요. 1구역 같은 경우 제일 빠른데 뭐 여기가 한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갭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왜냐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 시공사 선정이 됐으면은 더 탄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2028년도에 입주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1구역보다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2, 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억대 투자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소규모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데가 그 한 100곳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사업이 뭐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냐 의문이 들잖아요. 뭐 10곳 중에 한 곳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재개발도 어렵잖아요, 대규모로. 근데 사업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이런 모아타운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간 곳을 이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자금에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있는데 보시면 이게 잘못됐네. 가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거든요. 여기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하는 데가 꽤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진행되는 데가 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상지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겨서, 사실 그 이게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고요. 이쪽 가자역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도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여서 지금 그 사전 검토 단계예요. 근데 사전 검토가 조건부 지금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영등포에 한 자료인데 요거를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은 지금 어떤 단계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의 절차를 보여드리면은
사전 검토 통과하면은 정비 계획이 아까처럼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은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립이 되고 그럼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도 상당히 커요. 3,394세대 그래서 분양이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입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역 주변으로 해서 역에 가까우면 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세권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는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보셨을 때 이제 그 총 3,000세대 넘게 이제 지어지는 규모의 예, 그 개발 사업지로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앞으로 좀 그 대규모 단지가 좀 조성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그 모아타운 후보지랑 비슷하게 그 시세가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한 2, 3억대 투자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 매물들이 있기는 한데 아주 이제 그 매물이 좀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 잘 찾아보시면은 좀 그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수요일은 제가 점심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